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쫓아서 절도 많이 다녔고 어머님의 열심인 그 불공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해서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저는 뭐 제 삶이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속에서 저의 신앙 경험 속에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는데 신학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냥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단 이것만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진짜 이게 종교가 아니고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the truth, 바로 그 진리, 유일한 것이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혹시라도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아직 기독교를 향해서 마음이 열어져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근거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다른 종교들과 패러다임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보면은 창시에 관한 창시자 얘기가 나와요. 창시자들은 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단순히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불교도 보면 팔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원 해가지고 정자로 해서 정으로 시작하는 그 여덟 개가 있어요. 이슬람도 보면은 다섯 개의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뭐냐 하면은 불교도는 그 여덟 개를 행해야 되고 또 이슬람은 보슬람들은 다섯 개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공통점이 있어요. 길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우리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소비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소비 자본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신이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일종의 뭡니까? 거래예요. 사실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거기에 맞는 종교를 찾아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는 인간의 사고의 범주 속에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담겨진 신이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다른 모든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규범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창시자부터 다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자라고 그러셨어요. 또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그런 다른 종교랑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기독교의 초점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이 복음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뭡니까? 세상 창조 그 어려운 것도 말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구원은 말로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참 많아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안에서 뭐를 보냐면 맞다. 하나님이 바로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죄의 피해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만드는 모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그걸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행하신 게 뭡니까?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는 세상의 온갖 종교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종교의 용광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300년 지나면서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우리 믿음의 정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저는 기독교를 믿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내가 그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기독교가 옳냐 그러냐 라고 하는 것 한번 내기를 해보자. 모든 내기는 1대1이다. 그게 그러냐 안 그러냐, 바로 일종의 도박이고 내기다. 어느 쪽에 하겠느냐. 만약에 이게 옳다면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갔을 때 믿는 사람한테는 대박의 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을 선택했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파국의 패가 될 것이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는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겸손히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가정과 직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모든 걸 희생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가족이나 주변이 하나도 변하지를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진짜 복잡하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의가 문제일 수 있고 지금 그 질문을 던진 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늘 처방을 하기 전에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죠.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지 답을 찾는데 그 문제가,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나의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나의 삶에 뭔가 지금 그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의 결점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잘 되면 하나님 덕이고 잘 안 되면 내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를 돌아보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늘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저는 증자 돌림을 생각해라. 증자요? 증자. 네. 변증과 간증. 그래서 변증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그 기회가 왔을 때 너의 소망이 무엇인가 물을 때 사람들이 그걸 답할 수 있는 걸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변증과 간증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증은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등등을 조금 더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게 객관적 사실이라면 간증은 주관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렇죠. 그거에 대한 3분 간증을 그래서 저희는 준비시키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딱 3분 간증을 본인이 3분 정도 축약해가지고 딱 전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얘기하면은 그걸 나눌 수 있게. 사실 그 두 개를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분이 잘못하셨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자기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